아, 어제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또 길어져서 한번 이게 기지개 한번 피실까요? 네, 시작하시기 전에. 아, 네.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벌써 강의를 듣는 느낌일 텐데. 일단 저는 이제 네 번째 제가 이제 실무법을 지금 학계법에서 하고 있는 정진서 행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작년 이제 10회 때 혹시 경험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깨너머로 한번 살짝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실무법이 작년에 꽈락률이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무법 때문에 좀 어려워서 뭐 외번을 준비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은 뭐말 그대로 일반 행정사 준비하시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게 실무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일단 학원의 도움을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어떤 기준을 저는 이제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들어오시면 그 패턴대로 일단은 한번 믿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시험이 10월 7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쭉 믿고 일단 가보시면 그래도 어쨌든 학계법학원 작년에 선택하셨던 분들의 대다수의 이제 점수가 상당히 좋았고 작년에 꽈락률이 무려 한 70점 33.5% 정도까지 실무법이 조금 작년에는 조금 이제 많이 좌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합격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회 때도 얘기 드리는 것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 실무법 어떻게 강의하는구나. 이걸 조금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할지 그리고 아, 뭐 저를 선택할지 이걸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도 저도 현재 이제 행정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저희 행정사 업무도 법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업무도 행정사 법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기준이 어떠한 내용이 좀 들어오면 기준 안에 다듬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말 그대로 누군가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는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풋이 있는 것처럼 사실 저도 이제 실무법 강의할 때 그런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답안지에 써야 되는 이 어떤 틀이 여러분 이제 실무법에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잠깐 또 보여드릴 거고 이틀 안에 최대한 이제 좀 들어와 있으면 제가 점수를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지금 오늘 이제 여기 자료 보시면 한번 이게 보실까요? 여기 아마 다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광고적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조금 학원에서 좀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해드리긴 했는데 페이지로 한번 6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점수표. 저는 이제 시험 보는 날 이제 사례 모의고사는 제가 다음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다음날 채점을 하고 바로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점수에서 한 50점 이상으로 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합격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 50점 이하인 분들은 시간이 좀 부족하셔서 점수가 아쉽게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암기가 좀덜 되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한 50점 이상인 분들은 좋은 결과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점수 기준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이 프레임 안에 좀 들어오면 최대한 이제 점수를 해 드리고 실제적으로 결과가 작년에 10회 때 합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이 틀이 아, 특별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제 틀로 이제 오시면 되고 그 틀을 좀 이제 안내를 잠깐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맡은 과목은 행정사 실무법입니다. 행정사 실무법이고 실제는 행정사 실무에 관련된 법을 다루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과목은 다시 세 과목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법 이 과목은 사실 이제 암기 과목입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의 실력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암기를 했냐 안 했냐로 기준을 나누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 사례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행정심판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에 따라 이게 좀 실력차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과목을 하거나 뭐 지금 현재 직장에서 법무팀에 있으신 분들이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출발선이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그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세 과목을 하는데 비송사건 절차법은 법무사를 좀 과목을 공부하신 분들이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 법무사는
1차 객관식에 들어가 있고 행정사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2차 과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저희가 실무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실무에 해당이 되는 건지, 실제 실무에 해당되는 건 이거 두 과목만 해당이 되는데, 배송사건 절차법을 저희가 이제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저희가 비영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 세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심판법은 말 그대로 여기는 이 감옥은 여기에 이제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만 지금 현재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과목은 이제 말 그대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단문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단문 보통 약수리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 한 문제 그리고 보통 이렇게 두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행정심판법에서 되게 공략을 잘 못하거나,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이 조금 많이 낯설입니다. 이 과목을 어떻게 공략을 잘 하지 못하면 작년같이 이제 실무법에서 좀 까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사례 위주로,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은 말 그대로 우리의 업무가 아니지만 어떻게 이 해당하는 절차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지 그 이해 위주로 좀 하다 보면 되는데, 행정사법은 이해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목을 저희가 이제 실무법으로 다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무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절대적 시간은 꼭 각자 준비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좋은 점수 받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긴 합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이제 준비를 했을 때 느끼는 건데, 사실 이제 직장 다니다 보면 회식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시간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갔다 와서 오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앞에 그 최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암기 과목도 있잖아요. 암기는 하루라도 좀 손을 놓아버리면 한 다음날 다다음날 회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간은 10월 7일까지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나의 절대적 시간을 꾸준하게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 시간은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만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린 게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꼭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 3시간은 꼭 여러분이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학원에서는 암기할 사항을, 그리고 제 과목에서는 특히 암기할 내용을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할 내용을 사람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암기할 내용을 여러분이 좀 정리는 하셔야 되세요. 만약에 저도 정리를 해서 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정리된 걸 보면 내용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내용은 여러분이 제가 다 자료로 다 나눠드리긴 합니다. 다만 그게 한 번에 묶여져 있는 자료집은 여러분이 내가 암기가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이 좀 채우셔야 되니까 그걸 묶어서 암기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 실제 이제 모의고사는 저희가 이제 6월 10,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6월 11일부터, 저는 6월 11일이고 다른 과목은 6월 10일날 시작을 하고 온라인은 아마 6월 17일날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모의고사로 여러분이 안 보고 푸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뭐냐면 논점을 찾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 여기 자료집에 다시 한번 봐드리면 6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63페이지 보시면 실제 사례집에서 사례 모의고사 때 풀었던 이제 63페이지 한번 보시면 63페이지에 실제 이게 저희 시험 문제랑 거의 비슷한 게 구조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리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를 본 다음에 논점이 무언지를, 그래서 논점이 문제 1번 해가지고 중간에 가로 1, 가로 2 돼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온지는 읽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문제 2번하고 문제 3, 4는 한 번만 쭉 보면 어떤 내용을 출제했구나 대략 알 수는 있는 건데, 다음 장에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도 저렇게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드리면 여러분이 답안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른쪽에 65페이지처럼 저렇게 양으로, 그런데 여기에 양이 제가 암기할 내용은 이미 정리를 어느 정도는 좀 드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져 있는 답안지는 없지만
하나하나는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게 전 과목의 세 과목에 대한 부분들 다 드릴 건데 여러분이 아 그러면 암기를 어떤 걸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다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뭘 모르게 되냐면 어떤 문제에 어떤 걸 넣어야 될지는 이걸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암기할 정리된 것들은 다 알려드리긴 하고 그러면 암기된 내용을 그럼 사이에 어떤 걸 내가 집어넣어야 될지는 이거는 여러분이 절대적 시간이 여러분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시다 보면 나중에 말 그대로 이제 다음 장에서 점수에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래서 가끔은 양을 더 많이 넣으시려고도 하세요. 내가 더 추가해서 더 점수를 올릴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시간이 시험 과목이 앞에 설명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1교시에 민법하고 그 다음에 절차론 앞에 김미호 선생님하고 이준희 선생님 하셨던 과목을 하고 2교시에 사무관리랑 그 다음에 저희 그 실무법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최일환 선생님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분 한다 했잖아요. 앞에 100분 하는데 이게 시간이 9시 30분에 100분을 합니다. 그래서 11시 10분까지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부터 12시 100분이 얼마인가요? 대략 한 것 같아요. 11시 12시 30분 대략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2시 30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분을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두 과목을 같이 봅니다. 저희가 2교시 때 그리고 저도 시험을 제가 6회 때 시험을 합격했는데 이거 내리하고 이거 보잖아요. 다음에 손이 조금 확실히 꾸준하게 계속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서 확실히 2교시 볼 때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점수가 2교시가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덜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1교시가 점수가 더 높고 2교시가 점수가 좀 부족한 이유가 한 번에 1교시에서 100분을 하고 그리고 1교시 때 제대로 점수를 잘 못 받으면 2교시의 영향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교시 때 내가 뭔가를 잘 놓쳤네라는 것들을 그거를 계속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저희 시험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일환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동차도 가능한 이유가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것도 다섯 문제로 이것도 다섯 문제라고 예를 들면 총 100분이니까 한 문제당 10분밖에 주어지진 않습니다. 한 문제당. 즉 무슨 말이냐면 적어야 될 내용을 내가 미리 다 정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처음 보는 문제를 내가 뭐 그날 현장에서 내가 즉흥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이 이미 시간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어느 정도 내가 써야 될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무관리랑 실무법도 2교시 때 같이 보는데 여기 다섯 문제 여기도 다섯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한 문제당 말 그대로 10분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짧게 내가 써야 될 내용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암기할 내용을 제가 각각의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미리를 할 거고 그러면 제가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중간 정도의 내용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암기할 사항을 준비하시고 앞뒤로 적어야 되는 답안지는 제가 이렇게 답안지를 구성하게 하는데 앞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끝날 때 어떻게 끝맺는지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저희가 연습을 좀 하셔야 되세요. 이거를. 그래야 여러분이 말 그대로 동차로 준비하더라도 양이 사실 이제 상대적이긴 하지만 양이 저희가 행정사 2차 과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6월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를 듣게 되시면 아마 7월 중순에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7월 말까지는 강의 1회독을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뭐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1회독이 제일 힘듭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들을 때 회독이라고 하는데 한번 1회독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더라도 꾸준하게 1회독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2회독부터는 조금씩 한번 들었던 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강의를 듣는 것보다 제가 추천은
똑같은 강의를 다시 계속 듣는 게 가장 낫고, 그 다음에 아마 그 한 8월, 9월쯤 넘어가면 또 다른 뭐 강의를 들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학원에서의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모으셔도 좋아요. 그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논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다만 여러분이 이제 동차로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 한 강의에 한 그 강사를 통해서 암기할 내용을 쭉 듣는 게 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쭉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할 시간을 좀 확보하신 다음에 암기할 사항을 한 강의 하시는 이제 교수를 통해서 이제 제 과목으로 제가 들어오셨으면 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암기할 내용을 주시신 다음에 그리고 모의고사로 여러분이 논점을 어떤 걸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가 순서가 앞에 기본 강의 있고 심화 강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례 모의고사 강의인데 사례 모의고사 강의는 여러분이 미리 제가 어떤 걸 논점을 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보고 좀 쓰시더라도 여러분이 점수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모의고사로 내가 이제 체킹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동차로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먼저 지금 이제 작년에 아쉽게 이제 좀 떨어지신 분들로 강의를 12월에 작년에 12월에 이제 기본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3월에 심화 강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사례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둘 다 듣긴 좀 버거우니까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심화 강의는 먼저 이걸 들으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듣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심화 강의랑 기본 강의랑 차이가 뭐냐면 기본 강의는 말 그대로 이론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심화 강의는 여기는 이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책을 두 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요약집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10월 7일까지 이 책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실제 지금 이제 심판법이 사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례집을 이렇게 같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책을 이것만 수업을 들었고 그다음 심화 강의는 핵심 요약집하고 그다음에 이 심판 사례집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다음 저희가 이제 6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사례 모의고사 때는 이 책을 요것만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사례집 확실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여기에서는 틀이 다 잡혀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핵심 요약집하고 제가 책을 파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집을 위주로 강의를 들으시는데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은 심화 강의 때 답안 작성법을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례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이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잖아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논점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강의 내용도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아마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일주일 좀 늦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도 순서를 이렇게 갈 겁니다. 행정사법, 심판, 그다음 비송사건 절차법.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사례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단은 있는 그대로만 그냥 보고 쓰셔도 되더라도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강의는 첫 번째가 제가 행정사법을 먼저 강의를 하면 이 내용은 아는 것만큼만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 심판법을 할 때는 그 심화 강의 때도 순서가 똑같으니까 심화 강의도 맞춰서 심판을 쭉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암기할 내용을 정말 줄이는지 그리고 줄인 내용을 여러분이 그 내용을 시간을 들이면서 계속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논점을 그 사례 모의고사 하는 데는 여러분이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도 하면서 그리고 실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그 이제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6월 4일이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저희가 10월 7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 점수가 좀 올라가는 게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보통 저는 이제 8월
한 중순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회독이 끝나고 2회독을 이제 한 중간 정도, 아니면 빠르게 하신 분들은 다 2회독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부터는 점수를 이때는 한 50점 중반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시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10월 7일 마지막 모의고사가 9월 아마 추석 전에 하게 되는데 추석 전까지 여러분이 한 50점 후반만 받을 수만 있으시면 나중에 실제 본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10월 7일 날 본판 때 좋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세종에서 왔다 갔다 하셨던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한 40점대, 심지어 이제 타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넘어오셔가지고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제 틀을 말씀드렸을 때 그 틀을 좀 잘 못 받으셔가지고 그 틀을 잘 못 맞추셔가지고 점수가 좀 안 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시험 보기 하루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 때 그분 제 기억하는 게 60점 초반까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한 60점 중반 받으셨거든요. 아마 세종에서 합격하신 분이 누구냐고 하시면 아마 잘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었던 게 첫 번째였던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과목까지도 여기 수업으로 듣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들어야 될 기본 강의는 아까처럼 기본 이론이든 심화 강의든 이거는 온라인으로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사례 모의고사로 내가 풀어야 될 모의고사 논점이 무언지를 찾는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그렇게 쭉 믿고 꾸준하게 시간 관리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시간 안에 암기할 내용, 암기할 사항과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야 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다음 주에 그 실무법 이제 6월 11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한 주가 좀 늦게 시작을 하니까 그 한 주 늦게 시작을 하시는 시작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신 것들도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안 채점을 해가지고 제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리더스 행정사 실무법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 여러분이 리더스 행정사 실무법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면 여기에 제가 점수를 계속 카페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제가 다 블로그 처리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점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디로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점수했던 것들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위치를 좀 하시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이 아 내가 공부를 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10월 7일날 이제 11회 행정사 실무법 여러분이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또 뭐 카페를 통해서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성 있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